골목마다 뚫어 하고 외치는 굴뚝 청소부. 부위별로 고기를 선별하는 푸죽간 주인들의 모습.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흔히 볼수 있었던 풍경이었죠. 우리에겐 사라져가는 이 직업인들이 독일에서는 마이스터란 이름으로 경제적인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. 마이스터가 되면은 대학을 나온 것처럼 학사 자격이 인정되고요. 마이스터가 맥주집에 들리면 주인이 존경의 의미로 맥주 한 잔을 대접할 정도라고 하죠. 마이스터 제도는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오직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의 장치, 그리고 또 높은 품질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독일 제조업의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. 흔히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말합니다. 축적된 부를 물려주기보다는 이를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을 대물림하고 노동을 통해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마이스터와 히든 챔피언들.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하고 또 어떤 가치를 남겨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.